반갑습니다. 평상시 약세 일제일인 줄 알고 제가 유인물 마련했는데 좀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보면은 저 법정 스님의 글귀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라는 글귀를 갖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음력으로 새해죠.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올 무술년 1년 동안 내 마음속에 비워내야 될 이야기들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면 저쪽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져. 부정적인 감정이나 미운 생각을 지니고 살아간 그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 자체가 얼룩지고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닦습니다. 회심, 곧 마음을 돌이키는 일로서 내 삶의 의미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맺힌 것은 인생과 풀리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 풀리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린 일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 읽으시고요.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땀을 타다는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올 한 해는 비웠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런 단락을 인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회심해가지고 있죠.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초를 맞이해가지고 기도를 올리는 것 바로 다른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관계 악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 나가는 것이죠. 내 마음은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내 자신만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가 정처에 와가지고 우리 가족과 또 내 가족 가진 일과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하는 이유 뭐예요? 내 마음을 좋게 쓰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 천수경에 나오는 정구업진언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해놓고 한번 잘못 놀려가지고 일을 그리킨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뜻한 말이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될 텐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서로서로가 원망하고 원한을 짓는 일이 또 수없이 많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 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이라도 진정으로 제가 그동안 당신에게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너무나 많네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당신을 그대를 에게 잘하도록 또 당신의 뜻을 받들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위로해주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을 하면은 그동안에 미웠던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싹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올 한 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있다가 뭐가죠? 예, 방생가죠. 우리 보살님이 아시네요. 방생을 갑니다. 방생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죠.
노을 방자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을 갖다가는 놓아주는 헬렌 켈레나 눈 먼 사람이 여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흘 동안만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지금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하루라도 아니면 한 시간이라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생을 가는 것도 뭡니까? 하나의 갇혀있는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방생을 통해서 나의 고착화된 나의 어떤 고집, 교만, 아만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언제나 상대를 칭찬하고 찬탄해주고 상대가 잘하는 것을 기뻐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마음. 주어도 아끼면 육바람의 처음이 뭡니까? 보호십니다. 주어랍니다.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생이라는 것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초를 맞이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 가정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의 친척들을 위해서, 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기도를 꾸준히 드릴 때 복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죠. 방생을 가셔가지고 좋은 마음,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대의 생명이 내가 이 생명을 놓아줌으로 해가지고 그대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듯이 나도 이 방생을 갖다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리석음이, 못된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앞으로는 언제나 좋은 점,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보려는 눈을 갖추기를 기도하는 날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보면서 나쁘다 하지, 나쁜 것을 보이면은 아, 내 눈을 감고 아니야, 이런 나쁜 면은 보지 않아야 돼 하고 눈을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점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더 파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 앞에 모욕을 주는 것만이 최고다 이렇게 일어나죠.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런 마지막 수단을 쓰지만은 평상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참회하도록 뉘우치도록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그래도 말이 안 될 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요사이 뭐 미투 운동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평상시에 우리 가슴 속에 타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번 기도를 통해서 또 방생을 가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다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달마대사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냐? 이입이라 했습니다. 밑에 검은 글씨로 해놨죠. 이입과 행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치를 알고 네 가지 행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입이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도리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도리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가 억울함을 참는 것이고 둘째가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셋째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고 넷째가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달마대사께서는 이론을 이치를 내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입자라는 것은 내 가슴 속에 딱 새겨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자다가도 누가 찌르면은 이 이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자다가 꼬들꼬들 하면은 왜 깨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치를 내 가슴 속에 새겨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행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행위.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입사행론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억울함을 참는 것입니다를 한번 같이, 두 번째는 잊지 말고요. 첫 번째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구도자가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자기신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나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 본질을 놓치고 생명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꾸어가며 방황해왔다. 그러면서 까닭없이 화를 내었고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지금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떤 신이나 인간도 잘못된 행위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는지 미리 예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열린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경에 이르기를 그대가 역경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 그대의 의식은 그것을 통해서 깨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그대는 원리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참음으로써 그대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했습니다. 첫째, 억울함을 참는 것이다 해놓고 뒤에 한자가 있죠. 갚을 보자입니다. 갚는다. 그리고 뭘? 원한 원자고 원수 원자고 원망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고 행할 행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원망을 듣고 또 원한을 가지고 또 원수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 하는데도 상대는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뭔가 나이가 하는 행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 중간에 보면 나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옛적에 나도 모르는 기억 못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까닭없이 화를 내었고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상대는 좋은 뜻으로 안 받을 경우가 많거든요. 평상시에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러나 몇 번 만나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깔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상대방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다음에 만나가지고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갖다는 저번에도 무시하고 깔보고 교만심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만 지금 농담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를 깔보는 게 아닌가 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원망심을 가지고 원한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상대방을 원망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 평상시에 내가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 권한이 없을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이 없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당신은, 나는 당신에게 잘하는데 당신 나한테 원망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뭔데? 이렇게 상대방을 원망할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었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원망이, 그 사람이 욕설이, 그 사람의 비난이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사를 갖다 거짓하죠. 다. 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게 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뿌린 씨앗에서 싹이 터서 돌아오는 것들이지,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친척 사이에, 친구 사이에 모든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비난하도록, 나를 욕설하도록, 나를 원망하도록 그러한 씨앗을 내가 상대방 마음에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때, 비난할 때, 욕설을 할 때, 아,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부탁을 할 때 상대방이 나는 그 부탁을 못 들어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 내가 상대에게 좋은 인상, 아름다운 인상,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훌륭한 그런 인상을 주지 못했구나. 이것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심어져 있는 나에 대한 나쁜 인상, 나쁜 기억을 없애도록, 더 잘하도록. 응? 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를 볼 것 같아? 하면서 교만심을 부릴 게 아니고, 아, 내가 상대를 지금까지 배려를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나에 대한 인상을 바꾸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세를 가진이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심을 없애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갖다는 많이 읽으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14장에 보면은 인욕선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금강경고 인욕선이라는 분이 섭속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가리왕이라는 왕이 사냥할 겸 소풍 겸 해가지고 왔다가 피곤하니까 궁녀들 옆에 딱 놔두고 낮잠을 갖다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들어가지고 한 30분 이상 쫙 깨어나 보니까, 주무시고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이 궁녀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죠. 아니, 왕이 나를 버리고 이 궁녀들이 어디 사라져 버렸는가 보다.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둘레를 찾아보죠. 그런데 찾다 보니까 숲속 저 멀리 한 수행자가 앉아있고, 그 수행자의 앞에 이 궁녀들이 가서 줄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녀들이 어떤 모습? 아주 겸손한 모습. 지금까지 자기 앞에 와가지고는 떨던 그런 애교스러운 모습, 그 가짜 미소를 띄우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서 수행자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간절한 모습, 너무나 기이하는 모습, 너무나 겸손한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왕에게서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평상시 보던 그 가짜의 궁녀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의 진심을 다한 그 수행자에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그 겸손한 모습에, 보지 못한 모습에 짜증이 나가지고 화를 내죠. 그러면서 수행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하니까 나는 인욕선인입니다. 이야기하죠. 모든 고통을, 아픔을 이해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당신이 고통을 잘 참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참는가 봅시다. 해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 팔, 다리, 사지잖아요. 우리 한번 땡겨라 해가지고는 막 땡기죠. 그러니까 팔이 빠지고 다리가 빠지고 이래 되죠. 그럼 비명을 질러야 되잖아요.
저를 갖다 누가 꼬집는다 아야 소리가 나오겠죠. 저가 누가 때리면은 저는 그럴 겁니다. 아, 왜 때리십니까? 이럴 거예요. 그러나 이인혁 선인은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최대한으로 고통을 줍니다. 줄 수 있는 고통은 최대한으로 주는데도 이인혁 선인이 아야 아프다. 왜 나한테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간데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는 원망의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죠. 그래, 고통을 갖다 주다 주다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제 내려놔라 하죠. 그러면서 왕이 묻죠.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내가 이런 고통을 주는데도 아프다는 말, 아니면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까 했기에 당신께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원망의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나오죠. 지금 나는 아무런 잘못도 드리지 않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당신 왕인 당신에게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전생에부터 언젠가는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 그 씨앗을 당신에게 심었을 것입니다. 당신과 나가 만난 것은 지금 현재는 이 순간이 지금이지만은 그게 전생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알 수 없는 전생으로 돌아간다면 틀림없이 당신과 내가 이런 자리에 만나서 당신은 왕이 되고 나는 수행자가 돼서 이런 당신에게서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원인을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싹이 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심었기에 받아들이는 것,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고통, 아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애적에 심었던 씨앗들이 싹이 터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내 앞에 벌어지는, 내가 겪는 이것들을 타인으로 인해가지고 받는다, 누구 때문에 받는다,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겪어야 될 것이고 경험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 왕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인혁 선인에게 기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속없는 고통과 아픔과 원망과 원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남의 탓이 아니고 내가 전생에부터 아니면 내가 모르는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또 수많은 여러 친구들에게 우리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지만 상대방의 가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좋은 뜻이었지만은 상대가 듣기에는 가슴을 울리는, 가슴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가 되은 게 많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저는 아직까지나 좋은 뜻이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상대방의 원망이나 원한이나 미움이나 모든 것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병고들이나 모든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내가 겪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그렇게 했잖아요. 경에 이르기를 그대가 역경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대의 의식은 그것을 통해서 깨어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은 뭐다? 나 자신이 더욱더 인격적으로 성숙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욕설을 한다, 나를 원망한다. 아, 내가 평상시 상대에게 좋은 인상, 나를 훌륭하다고 찬탄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을 내가 저 사람, 저분의 마음에 심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왜 당신이 그래 하기 원망하기보다는 아, 내가 상대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존경할 수 있도록 내가 하지 못했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아버지 왜 그래요? 아니 엄마 왜 그래요? 이렇게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대들기 전에 아 내가 자녀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하도록 내가 평상시 행동을 모범적인 행동을 못 보여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상대를 원망할 게 아니고 내가 상대에게 좋은 인상,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많이 심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요. 모든 친구 관계나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욕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입니다. 본행을 갖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 게 아니고 내가 행동으로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무술년 1년은 어떻게 살겠다? 타인이 나를 욕을 해도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좋은 추억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나를 욕설해 줌으로써, 당신이 나를 갖다 원망해 줌으로써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다니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깨우치게 해주고 저를 인격적으로 완성시켜주려고 당신께서는 관제보살의 화신이 오약사열의 불이고 지장불로 화신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깨우쳐주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은 됩니다. 그것이 기도죠. 부처님께 와서 척한 마음으로 기도 드릴 때 그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상대를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칭찬하십시오. 잘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인상을 심게 되고 여러 그 사람들이 늘 나를 찬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이야기만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마음이란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가 사랑해 주리라고 믿습니까? 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데 상대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꺼내어 상대가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하십시오. 말로라도 아니면 따뜻한 손길로서 상대를 어루만져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존중하도록 나를 공경하도록 나를 찬탄하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제 둘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에 자아란 것이 없으며 단지 인연에 따라 움직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즐거움이 느끼는 것도 모두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된 일, 부와 명성을 얻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뿐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그것은 또 무로 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인연을 따라오는 것들을 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이 들뜨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동요가 없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모든 우리는 뭐 육체가 우리 육체가 지라는 게 땅이거든요. 우리 육지 우리 피부가 썩으면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흙의 성분에서 우리 육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 뜨거운 열기, 화 이런 것들은 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호흡은 뭡니까? 바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 지수화풍이라는 그런 물, 불, 바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는, 4대가 이루어진 4대는 그러니까 모여야 육체가 이루어지잖아요.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계셔야 우리 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서로 모여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 마이크도, 이 컵도, 이 꽃도, 모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방석도, 모든 여러 가지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는 존재도 몸도 그렇게 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도 하나만 입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꾸려가도록, 잘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뭡니까? 원망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욕설을 하니까 상대도 욕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욕설을 해도 상대가 가만히 있을 때, 힘이 약할 때 가만히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잘 듣죠. 어릴 때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장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는 다 공손하죠. 그러나 힘이 있어지면은 정반대 역할이 되는다. 남성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남성분들이 60대 넘고 넘어가지고 정년 퇴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집에서 뭐가 됩니까? 삼식이 됐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노보살님들 같은 대전님은 그러잖아요. 아침에 집에 정리태 집에 있으면은 나는 절에 간다 그러시잖아요. 나는 절에 갈게 당신 밥 챙겨 잡사 하고 오셔버리잖아요. 젊을 때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역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잊어버리고 살죠. 힘이 있으면 영원히 그거 힘이 영원할 줄 알고 살고 있고. 언젠가는 지구멍에 볕들날이 있을지는 생각지를 않죠. 문제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아무리 지금 현재 잘 나간다 해서 영원히 잘 나가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잖아요. 항상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 우리 늙어가는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영원하면은 20대의 팔팔한 젊음을 갖다 유지하고 싶지요. 저부터도 언제로 돌아가고 싶, 언제 피부를 가지고 싶냐 하면 20대 그 팔팔한 피부를 가지고 싶지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 원망하는 것만 보면 아, 내 육체도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 내가 늙어가는 것도 인연에 따라서 늙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인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느냐? 좋은 인연, 좋은 행동,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 대한 좋은 추억을 하도록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물은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했습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상대들에게 추억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추억, 나에 대한 기억이죠. 돈을 많이 남겨주면은 잠시는 즐겁죠. 잠시는 즐겁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손자들, 손자, 손녀 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증손자들 되면은 우리를 기억을 못하고, 아, 그런 분이 계셨어. 하고 추억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되는 것, 재산을 물려주고 재물을 물려줘가지고 많은 것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의 가훈은 우리 집의 신녀 신조는 무엇이다? 옛날에는 가정마다 가훈이 있었잖아요. 가만사성 많이 붙였죠. 그러나 그런 가훈을 갖다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1년 1년마다 그걸 써야 되죠. 올 1년의 계획표, 우리 가족의 계획표 이런 걸 세워놓고 우리 가정은 이런 목표 아래 뭉치자, 또 화합하자, 화목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의 그런 우리 가정의 목표는 이런 목표를 기치 아래 우리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화합을 꾸려나가고 또 각자 개개인의 목표와 계획표를 세워서 그걸 실천하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우리는 좀 부족하죠. 운동선수들한테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 노력은 공짜가 없잖아요.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열정이 부족하고 열의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들이지 인간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큰 목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은 얼른 되죠. 그런데 우리는 큰 목표를 갖다는 정해놓고 나아가면서 기도를 한 100일 기도하고 나서 그 큰 목표가 하루아침에 뚝딱 떼듣기 되는 것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목표에 있을수록 저 높은 목표에 있을수록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밥을 먹겠습니까? 뭐 하려고 일을 하겠습니까? 노력 안 해도 된다면은 밥 안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냥 건강해져라 해가지고 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자기 인생에 목표 정하고 우리 가족에서에게도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도록 그런 힘을 얻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절에서 기도하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뒤에 사람 아내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 목표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절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의 그 목표가 이루어져서 당신도 좋아지고 당신 가정도 편해지고 저도 기쁘지고 또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힘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절에 가서 지금 기도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힘을 더 내도록 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심는 것이고 또 좋은 인연을 쌓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좋은 인연을 심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고 여덟 가지 바람에 있습니다. 어떤 이런 바람에 우리는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이 내가 뭘 얻게 되면 우리는 좋아하죠. 주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빚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얻었으면은 얻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아 이것은 또 누구에게 줘야 되는 것이구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면은 좋아라 하고 공짜로 얻었다고 좋아라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갚지 않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됩니다. 정초가 되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 대성함에서 저희 우리 스님들한테 다과를 돌리잖아요. 다과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참 맛있습니다. 고맙게 먹죠. 그러나 저희가 대성함에 다과 줘서 고맙다고 뭘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분에게 그만한 보답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당신에게 구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보답하는 것은 아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럴 인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사정으로 못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은 전부 다 되돌려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뭘 받는 것을 공짜라고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아 이것이 갚아야 될 빚이 되는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주고 감사한 마음을 꼭 펴야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뭘 하나 타인에게 받을 때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받은 인연을 좋은데 곳에 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잡수고 이득을 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 받는 좋아하는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는 이익입니다. 손에 나가는 거잖아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 내한테 돈을 줘야지 나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가다가도 누가 손 벌릴 때 천 원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왜? 받은 게 있잖아. 우리 부모님께 받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 받고 지금 자연에게서 우리가 또 받고 있잖아. 우리 호흡을 자연에게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명예 참 좋아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명예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하고 칭찬해주면은 그냥 우쭐해집니다. 진정으로 우쭐해지는 것은 그게 아니죠. 단지 상대방이 나를 찬탄하고 칭찬해줄 때는 뭐합니까? 진정한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애의적으로 하는 것일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현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립서비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립서비스 현혹에 대해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군림을 하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입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보다 밑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등한 입장에 서면은 좋아하지만은 아 내가 당신을 쳐다봐야 돼 하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애들도 앞에 서가지고 군림해가지고 위에 내 어른이라고 키 크다고 군림해가지고 아래를 쳐다보십시오. 어린애 보고 나를 쳐다보라 하십시오.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늘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숙여질라. 해바라기는 익으면 익을수록 숙이고 벼도 익으면 익을수록 숙입니다. 유명해지를 바라지 말고 진정으로 나는 나의 인생을 참되게 살고 있는가,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나는 존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타인의 립서비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명예를 잃지 않는 일이에요. 참된 명예를 얻으려고 하십시오. 가족들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참된 명예입니다. 다른 사람이, 타인은 다 나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잘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은 나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족들이 나를 존중해 줄 때, 존경할 때, 찬탄할 때, 그것이 진정한 명예인지를 명심하십시오. 바깥에서 칭찬해 주는 것, 찬탄해 주는 것에 좋아하지 마십시오. 불명예, 그렇죠. 자기의 잘못을 꾸짖는 데 대해서 우리는 욕설을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 남성이기 때문에 바람필 수 있잖아. 이런 못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칭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칭찬해 주는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헐뜯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하죠. 내가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못 심어준 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하잖아요. 나를 깨우쳐주잖아요. 아, 나의 못난 점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비난한 사람을 욕설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괴로움. 괴로움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병고가 들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 괴롭잖아요. 몸의 병고는 못 돼서 옵니까? 내 마음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잘못 섭취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고 병이 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잘 못, 건강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 잘 못 다스렸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했으면은 병고라는 것은 찾아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병고는 찾아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못 다스렸기 때문에 병고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병고가 찾아드는 것들입니다. 늙어서 뭐 어때서 이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내가 마음 한번 잘못 썼고 내 건강을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서 병고가 찾아들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병고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내 몸을 잘 가꾸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병고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쓰는 것들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뜻함은 추위를 물리칩니다. 따뜻함은 상대방을 녹입니다.
자기 몸을 열나게 해보십시오. 병고는 찾아들지 않아요. 추운 음에서 병고가 생기지 양에서 생기질 않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기쁨이라는 것도 너무나 기쁘다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기쁨이 넘치면 슬픔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슬픔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너무나 기쁜 것은 슬픔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나 되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여덟 가지 이익, 손해, 명예, 불명예, 청찬, 헐뜯음, 괴로움, 즐거움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이 뭐라 하고 잘한다 어쩐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신념, 기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들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인간다운 인간, 인격을 갖춘 성숙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인간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방생을 가는 것도 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버려서 세상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셋째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욕구에 빠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어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무위에 고정시키고 몸마저 자연의 흐름에 맡깁니다. 모든 현상계는 공허합니다. 그것들은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며 복과 한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무엇을 구하는 욕망에 머무는 것은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타는 집 속에 있는 한 그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속에서 평화롭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뭘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라는 거죠. 그리고 바라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원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밥을 주면은 우리 지금 어리지 엄마 젖 주면은 기뻐했고 배고프면 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필요한 게 많아졌고 추구하는 게 많아졌고 이루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자들이 정주영 씨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10년, 20년 전 신발 신고 쓰던 가전제품이 10년, 20년 쓰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는 뭐 자기가 제일 잘못한 것은 큰 좋은 차 산 거하고 비행기 자기 전용 비행기 산 것이 제일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빌 게이츠는 엄청나게 돈 많잖아요. 갑부잖아요. 세계 3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차 산 거, 자기 전용기 비행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전용기 산 거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사면서 사가지고 타인에게 과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게 참 즐거운 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인격이 완성이 된 사람들은 겸손해지죠. 어떤 여배우 봅니까는 저 순천에 있는 누군가 그 여배우 갑자기 신경 이름이 안 나네요. 그 배우는 그래 17평짜리에서 자기 남편이 순천 뭐 법원의 판사니까 거기 17평짜리에서 여배우가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18평짜리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 저는 살으라고 그러면은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좁아 보여가지고. 이 넓은 마당 가지고 산 집에서 18평짜리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배우라는 사람이 한참 잘 나가던 여배우가 남편을 따라가지고 17평의 아파트 살고 있다는 거 보면서 이야 다시 봐지더라고요. 자기 화려함을 내려놓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남편의 뜻을 따라서 나의 화려함을 버린다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보답을 바라는 복과 화는 어딘가 불타는 영을 함께하고 무엇을 구하는 욕망이 머무는 것은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욕구는 끝이 없잖아요. 끝없이 추구하게 되면 끝없이 갈증만 생깁니다. 목만 탑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구하다가 그 욕심에 노예가 돼서 평생 개미같이 일만 하다가 저 세상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란 게 뭡니까? 처음에 나왔던 회심이란 게 마음을 돌이켜보라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뒤돌아봐라.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애적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복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지목일 건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세상은 자기 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많이 해주면 좋아할 것 같죠. 넘치면 은 물을 갖다가 넘치면 되니까 넘치면 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뭐든지 부족한 듯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하나 사나 이루어나갈 때 거기에서 행복이 싹 듭니다. 저부터도 하나하나 제가 물건을 갖다가 갖추어 나갈 때 뭔가를 갖다 구입해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하나 가졌을 때 작은 소소한 행복을 거기서 느끼는 것이지 큰 물건, 기대하지 않는 물건 크게 갖다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은 것도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속에서 행복이 찾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친구들에게서, 내 이웃 사람들에게서, 아유, 당신 오늘 보니까 아름다워요. 참 당신의 말씀이 참 고마워요. 아유, 당신 평상시 행동을 참 아름답게 하시네요. 이런 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생활을 하시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큰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작은 행복에서 행복을 찾아갈 때 내가 법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에서 고맙고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숟갈 내 입에 밥을 넣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질 때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뭐 크나큰 좋은 옷을 입고 남에게 과시하는 것 나의 명예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 날 봐줘 하는 데서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상의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베풀 때 옆에 주위 사람들의 알릴 때 그들에게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발견할 수 있게 해줄 때 그때 나의 행복이 찾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넷째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행동이 뭔가 말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자기를 이긴 사람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병원에 들어누워서 못 걸어다니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희망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에서 만족하십시오. 병원에 있는 사람은 죽을 먹고 못 먹어서 뭐 나잖아요. 그러나 나는 한 숟갈 뜰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도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배우는 자세를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도 나는 됐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순간부터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번 생만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우리는 성인의 길,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만난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우리 부처님 도량에 앉아서 이런 한 시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점심 공양을 드시면서 서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그대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일도 내 바깥의 문 앞에 나면서 모든 자연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올 무술년 1년은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자연이 행복해질 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마음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